혈당 측정기 샀으니까 한번 혈당이 한번 얼마 정도 오르나 볼까? 오? 오? 효건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제주원 농심 켈로그 주식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농심이랑 WK 켈로그와 함께 만든 1981년 설립한 합작법인이라고 합니다. 콘푸러스트, 첵초코, 리얼 그래놀라, 프로틴 그래놀라가 많이 팔리고요. 지분은 WK 켈로그가 많이 가지고 있네요. 안성에 본사가 있고요. 얼마 전에 동서식품을 이겼다는 뉴스가 떴던데, 동서식품이 우리가 아는 포스트, 그러니까 오레오즈, 콤프라이트, 코코볼 파는 곳입니다. 전 사실 콘푸러스트나 콤프라이트나 똑같은 데인 줄 알았는데, 아, 이번에 리뷰하면서 또 알게 되네요. 도던의 맛평가. 첫 번째, 그릭 요거트에 한번 말아먹어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플레인 요거트에 오곡프레이크의 카카오볼을 넣은 맛이 나는데요. 그래놀라랑 이 시리얼 칩은 그릭 요거트의 신맛을 중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시큼한 맛인 그릭 요거트의 맛에서 소위 우리가 아는 플레인 요거트 정도로의 맛 정도 만들어주고요. 곡물향이 코로 고소하게 올라오는 정도로 단 레벨이 떨어집니다. 가령 가끔 섞여져 있는 시리얼에서 느낄 수 있는 아무 맛도 안 나는 오곡프레이크라던가 무당 시리얼 정도로의 단 레벨로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카카오볼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카카오의 진한 향이 아예 그릭 요거트의 신맛과 따로 놀아서 카카오 프로틴볼의 단맛이 그릭 요거트에 녹지도 않으니 직접 맛을 때려줍니다. 뚫고 올라오는 진한 다크 초콜릿의 맛의 특징으로 살려줘서 사실상 이 그릭 요거트에는 다크 초콜릿의 카운터 맛을 먹는다는 느낌 들었습니다. 다음은 한번 우유랑 먹어봤는데, 우리가 먹는 그 익숙한 콤프라이트 맛 계열이 나면서 비오대의 초코링 느낌으로 포인트를 줍니다. 확실히 그 우유 지방 특유의 부드러움과 늘어지는 맛 때문에 그래놀라나 일반 시리얼의 맛이 더 풍부하게 느껴져요. 맛이 섞이니까 굉장히 조화롭게 느껴지는데, 여기에서 카카오 프로틴볼은 살짝 우유에 녹아들면서 그 단맛이 살짝 줄어듭니다. 그래서 비오트 초코링 정도의 강한 다크 초콜릿 맛이 나는데, 거기에서 달달한 맛만 빼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만 그 비오트처럼 입안에 넣자마자 싹 녹는 정도로까지 쉽게 녹진 않아요. 그래놀라의 크기가 작은 편인데, 이건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놀라가 커서 씹는 맛을 즐기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건 좀 두껍게 나오지 않고 시리얼 크기대로 나와서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큰게전 포만감이 좋아서 더 선호하는 면이 있습니다. 가격대와 영양성분. 이 친구도 이번에 파트를 좀두 개로 묶어야 될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들이 인트로에서 보셨다시피 혈당 측정 수치가 굉장히 빠르게 스파이크를 쳤습니다. 근데 저 정도면은 내가 프라푸치노랑 크림치즈 베이글 사 먹을 때보다 훨씬 많이 오른 편이고, 일반적인 식사할 때에 비해서 3, 40 정도 더 높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혈당 개념을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급한 그래프를 치면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게 영양성분 보고 가격을 한번 봅시다. 100g 기준 411칼로리에 탄수화물 71g, 단백질 17g, 지방 7g으로 이거 왜 샀냐? 라고 말씀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부터 가져와 볼게요. 얘는 100g당 1130원인데 옆에 있는 헤이시리는 100g당 4950원이잖아요? 자, 우리가 예시를 가져와 보면 우리가 비싸다고 입이 닳도록 말했었던 퀘스트 뉴트리션 프로틴바가 100g당 4930원이고요. 가성비라고 누차 말씀드렸던 셀렉스 프로틴바가 1870원이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시리얼도 따지고 보면은 프로틴바랑 같은 좀 영역이 있다고 보는데, 가격이 1130원이면 좀 괜찮다 본 거죠. 그래서 제품군에 따라 조금 다른 기준을 세워야 될것 같아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100g당 1130원, 단백질 10g당 633원으로 헤이시리 초코맛은 100g당 4950원, 단백질 10g당 1320원, 셀렉스 프로틴바는 100g당 1870원, 단백질 10g당 779원으로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만 영양성분 비율이 단백질에 비해서 훨씬 낮다는 점에서는 단백질 보충보다 끼니 대용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사냐고? 사료용으로 충분히 괜찮습니다. 내가 급하게 아침 포로록 하고 나가는 직장인이다? 그럼 사세요. 우선 살만한 이유는 일단 이게 단백질 기준이든 그냥 기준이든 가격이 참 괜찮은 편이에요. 단백질 양이 적은 게 문제라서 저것이 좀 하드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굳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인 당만 들어가는 시리얼을 먹느니 차라리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1회 섭취 기준량이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50g으로 좀 정해놨는데, 이 정도로 내가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 혈당이 뛰더라도 위협적인 상태까지 양을 먹지는 않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나오죠. 양 조절이 가장 큰 장점인 겁니다. 프로틴바의 경우는 요걸 좀 자르거나 양을 분배하기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얘는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안 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 나 이거 먹으면서 좀 크게 아찔했거든요. 그러니까 살찌는 음식으로 입을 가득 채웠을 때, 뭐 아이스크림 먹었을 때도 혈당이 이렇게까지 차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좀 지방이 적어서 그런가, 이게 아주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빠바박 오르더라고. 일단 저한테는 꽤나 조심해야 될 상품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총점수 보시죠.